다이몬님 사연입니다.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 4부. 이번 이야기는 눈 내린 산길에서 만난 할아버지입니다. 전 사연에서 말씀드렸듯 제가 살던 집은 산으로 들어가는 초입으로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 이야기로는 그 뒷산이 금강산 끝자락이라 산을 타고 가면 군사 분계선이 나온다고 했지만 가본 적은 없습니다. 산은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정상에 다다를 수 있을 정도의 높이였고 40분가량 올라가면 물이 아주 맑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후배와 운동삼아 종종 약수를 뜨러 다니곤 해서 이 일이 있을 때쯤엔 제법 길이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전날 밤 눈이 내려 약수터까지 올라가긴 위험해 콘크리트 길까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산길은 걸어서 약 10분가량 올라갈 때까진 콘크리트 등산로이고 나머지 길은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산길이었는데 콘크리트 길이 끝나는 곳에는 작은 정자가 놓여져 있어 우리는 그곳까지만 가기로 하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던 중이었죠. 그러다 어디선가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려 혹시 산짐승인가 하고 경계를 했지만 정자에 도착할 때까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산짐승은 상관없는데 멧돼지가 나타나면 무척 위험하기 때문에 봤다 하면 무조건 아래로 달려야 하거든요. 우리는 정자에 앉아 토끼였으면 잡아서 구워먹어야 했다는 둥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말이 끊기는 그 텀에 산길 쪽에서 퍼벅하고 나뭇가지에서 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하고 돌아보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도대체? 야, 분위기가 이상한 게 멧돼지 나오겠다. 얼른 내려가자. 저와 후배가 정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번엔 뒤에서 버석버석하며 눈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양손에 약수통을 들고선 산길을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그땐 이미 그 동네에서 1년가량 살았던 때라 그 동네 어르신들 얼굴을 다 알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분이셨습니다. 뭐 읍내나 근처 동네에 사시는 분이 약수를 뜨러 오셨나 보다 하고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길도 미끄러운데 약수 뜨러 다녀오시는 가 봅니다. 그런데 못 들으신 건지 못 들은 척 하시는 건지 그냥 지나쳐 가시더군요. 멀쩡해서 잠시 멈춰있다가 할아버지가 저만치 내려가신 다음 정자를 나와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 5분가량을 내려왔을까 산 초입에 있는 무당분이 운영하시는 작은 암자 입구쯤 내려왔을 때 분명 아까 앞서 가셨던 할아버지가 약수통을 들고선 뒤에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볼일이 급해서 잠깐 멈추셨나 생각도 해보았지만 정자에서 그곳까지는 직선 코스였고 분명 그분이 저만치 멀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일어섰던 데다 우리의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도 채 5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였고 양쪽은 모두 울창한 나무라 볼일을 보셨다고 해도 안 보였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와 후배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 그 할아버지는 우리를 힐끗 쳐다보곤 우리를 지나쳐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저와 후배가 뭐지 하며 잠깐 멍하게 있다가 너무 무서워 얼른 내려오려고 앞을 쳐다보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서 있던 곳부터 지난 사연에서 말씀드린 그 매화나무가 있는 산 입구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한 200m 정도로 저희가 사는 집이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였고 우리가 멍하니 서 있었던 시간은 길어야 10초가 안 되었으며 근처의 인가도 최소한 100m 이상 내려가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증발한 듯 사라진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후배와 뛰듯이 내려와 매화나무 있는 곳쯤 왔을 때 문득 뒤를 돌아본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가 같은 복장, 같은 표정으로 양손에 약수통을 들고선 산길 쪽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얼른 후배 팔을 붙들곤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베란다 창으로 산길 쪽을 내다보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도 아니고 아침나절이었는데 어찌나 오금이 저리던지. 나중에 동네 어르신분들에게 여쭈어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선인의 할아버지를 봤구먼.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 산 입구에 있는 목장집 할아버지야. 생전에 늘 운동삼아 약수터에 다니곤 하셨는데 지금도 눈 오는 날이면 가끔 그렇게 약수통 든 모습으로 나타나곤 하지. 왜 돌아가신 분이 하필이면 눈 오는 날에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말 어찌나 놀랐던지. 겨울이 다 갈 때까지 약수터는 고사하고 정자가 있는 곳까지도 얼씬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